자, 오늘은 현대인에게 필요한 운동, 매켄지 신전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하루 대부분 시간을 고개를 숙이거나 앞으로 빼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업무를 하실 때 컴퓨터를 많이 쓰시고요. 휴대폰을 고개를 숙여서 많이 보죠. 이제 구부리는 자극들이 지속이 되면 자꾸 등이 굽어지고 어깨가 굽어지고 목이 앞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이런 자세 변화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운동이 바로 매켄지 신전 운동인데요. 먼저 첫 번째 동작입니다. 가장 약한 단계의 신전 운동인데요. 몸을 편한 대로 엎드려 주시고 머리를 좌우 상관없이 30초 동안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동작은 경추를 신전해 주는 동작입니다. 두 손을 모아서 턱 아래로 개고 목을 뒤로 젖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대로 30초. 다음은 세 번째 흉추 신전 동작입니다. 경추에 이어서 흉추까지 신전시켜 주는 동작인데요. 양 팔을 모아서 직각으로 만들어 몸을 받쳐 주시고 목을 뒤로 젖혀 주시면서 이번엔 등까지 펴질 수 있도록 몸을 쭉 밀어 줍니다. 그 다음은 매켄지 신전 운동 4단계. 요추 신전 운동입니다. 팔을 쭉 펴주시면서 목과 등, 이번에는 허리까지 펴질 수 있도록 몸을 쭉 밀어보겠습니다. 이대로 30초를 버텨줍니다. 자, 다음은 앉아서 하는 매켄지 신전 운동입니다. 어깨를 쭉 펴주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깨를 넓게 펴주시고요. 고개를 뒤로 젖혀주면서 목과 등이 신전되는 느낌을 느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대로 10초. 마지막으로 서서 하는 매켄지 신전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어깨를 쭉 펴주시고요. 등이 펴지는 느낌을 느껴주세요. 마찬가지로 목을 뒤로 쭉 젖혀주시고요. 목과 등, 허리까지 펴지는 느낌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대로 10초. 경추 디스크라든지 요추 디스크 등 각종 디스크 질환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협착증이 심하거나 후관절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동작이 아프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주의하셔야겠죠. 이 동작을 하실 때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무리하지 말고 할수 있는 만큼만 신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